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이분이 주시는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보이면서 뭐 100% 적중률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셔서 저희를 설레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제가 박민영의 SNS 할 때 가장 함께하고 싶었던 전문가 1순위셨는데 그때는 못 뵙고 또 여기서 뵙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 어떤 종목 주실까요? 하니까요. 뭐 저도 같이 해서 뭐 신비주의가 그래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좀 딜레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 하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점진적인 금리 인상. 하지만 그 악재는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올해는 뭐 한 번 내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악재는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악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는 아직 해결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는 것은 다음 달에 말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리조트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최 가능성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만큼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뭐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본다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에서는 어느 정도의 횡보성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가 권역을 이번에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해줘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여기까지는 여전히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전기전 접종에 대한 수급이 오늘도 들어오는 것이 그에 따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다른 날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일 때마다 증시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영향을 주지 못하죠, 지수에.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자체는 지금 지수에 큰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때는 전기전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이제 피로픽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로픽스라는 종목이 사실 우리가 이제 OLED 관련 커팅 장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2017년부터 납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뭐 상장에 대한 효과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권이 조금 돌아서는 과정인데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오니가 IPS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언급해드렸죠. 지금 오늘 반등 추이가 나타나죠. 3%대. 그리고 지금 뭐 SFA 마찬가지로 지금 3.4%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ICD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반등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이제 OLED 장비주라는 거거든요. LCD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강조를 제가 꾸준히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피로픽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역을 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전일 발표한 실적에 의하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1년 적자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장비주들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발주를 넣지 못하면 실적이 0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 커팅 장비 이외에도 우리 2차전지 관련해서 납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역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미 트리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권역을 이렇게 다져왔다는 거죠. 바닥을 다져오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넘어가는 위치에 놓여있는 만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난다면 여기 고가권역이었던 9,500원대까지도 좀 더 승산이 있는 가장 강한 시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종목으로 피로픽스 바닥권역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OLED 장비주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에이스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가 제가 1월 21일, 1월 30일, 그리고 우리가 새빨간 투자 금요일 하는 시간에서도 제가 에이스테크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때 이제 5,200원, 5,3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 모이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인데, 심지어 뭐 이 포털 사이트에서 에이스테크를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로 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에이스테크가 빠질 때마다 이게 왜 빠졌느냐 이상로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검색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이 조정을 볼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산업적인 부분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차트는 속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는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결국엔 또다시 업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서는 것이 바로 산업적인 변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OE 솔루션이라는 종목군도 5G 관련해서 어제 급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다사 네트워크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서는 과정이거든요. 어제 또 급등 났던 게 엔텔스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5G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 3월 달에 있는 정식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5G 관련주 안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에이스테크라고 봅니다. 오늘 물론 아까 전에 뭐 모습이 안 좋으면서 약간은 뭐 음봉의 형태를 띄기도 했지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음봉이 떨 수도 있는 거고 뭐 크게 차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5G라는 산업 자체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5G라는 업황 자체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가적인 부분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가장 큰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업체 중에 한 개가 바로 에이스테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지금의 주가도 저는 저렴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못 사면 앞으로 못 삽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밑에서 5,200원대부터 잡아서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 이미 수익권이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결국에는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 6,570원 또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 이런 주가는 고가 권역이었던 이런 자리까지 뭐 7,800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9,000원,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에이스테크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변화를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적인 변화를 좀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피로픽스 두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에이스테크 최근에 조금 부침을 겪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절 관심 가져볼게요. 피로팁스 말씀 주셨던 만큼 추가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